출장 보냈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데이트만 하고 온 재승이형 커플. 특단의 조치로 커플들을 찢어 출장을 보내기로 했다. 그 첫 주자로 떠났던 데이트와 보링. 그 뒤를 이어 오늘은 재열과 희연이 가는 날이다. 참고로 이 두 사람은 알았어. 그럼 궁금하다. 아 진짜. 앙숙 관계다. 오늘 두 사람의 임무는 요고의 고객들과 체주고 팬분들을 위해 요고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객실의 퀄리티를 점검하고 패키지 구성과 가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다. 과연 이 두 왕직의 리얼한 출장기는 어떤 모습일까? 나 김희연이랑 아 짜증나. 나 왜 재현님이랑 가야 돼? 재승 괜찮아? 재현님 괜찮죠? 어? 재현님 아니 왜 난 괜찮아? 나 진짜 위험한 남자야. 아 별로 안 위험해. 나 야바이정이야. 야바이정. 재현님 정말 안전해요. 안녕. 행복한 시간 되세요 여러분. 너 왜 신나냐? 아니 바다가 좋나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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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아, 나 저기 보고 여기 되게 매일 오랜만에 바다 봤다. 뭐래.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너 오늘 혼자 못다 버릴 거야. 아 뭐래요. 내 기둥이랑 학창을 묻었잖아.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영종도로 갑니다. 영종도. 정확히는 을왕리. 을왕리에 있는 위크엔 리조트라는 데를 가요. 저희가 어디냐면 을왕리 보면은 랜드마크처럼 메인으로 있는 호텔이란 말이야. 아마 을왕리 가본 사람 다 알 거야. 아 진짜? 어. 그 정도로 유명한데요? 너 인천 자주 간다며? 네. 설이나 추석 때마다 을왕리 내려가려고. 저는 근데 시내로 내려가려고. 왜냐면 저는 바다 가는 거를 왠지 모르겠는데 되게 좋아해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찍으면 잘 몰라. 이렇게 찍어. 아니 좀. 바다 가는 이제 한 시간 정도 가면 바다가 보일 거예요. 우와 엄청 크네. 저 한 번도 이런 큰 호텔에서 잔 적 없어요. 인천 와서는 엄청 큰데? 일단은 바다 앞이라고 했으니까 바다 진짜 앞에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바다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고요. 비치. 내려가면 바로 있대. 비치. 비치. 아 신고할게요 그냥. 아 왜? 저기 써 있잖아 비치. 학교 폭력으로 신고할게요. 오 저기 있네. 을왕리 이렇게 있네. 아 바로 있긴 하네. 짠. 아 좋다. 이거 뭔가 진짜 감성 있는데? 드라마 같아요. 어 고향 간다 고향 간다. 야야야 고향 가지마. 죽인다. 좋다. 물이 깨끗하다. 깨끗하다. 아 여기 왜 재현이랑 왔지? 그래 나한테 나랑 왔잖아. 진짜 외계인 같대. 야 너 셀카 좀 찍어줘. 네. 근데 진짜 예쁘게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 돼가지고. 아 아쪼! 빨리 제대로 찍어줘! 앞뒤 봐봐. 머리 좀만 정리해. 오 잘 찍었다. 네? 이따가 점수 나오면 다시 찍으러 오자. 아 좀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오면 찾아봤는데 여기 을왕리가 데이트 코스로 엄청 유명하대요. 한승연의 시즌 1이랑 2에 여기 둘 다 나왔었대요. 을왕리 그냥 어... 근데 나도 나는 그때 헌팅 목적으로 와서 잘 몰랐는데 예쁘다 생각보다. 근데 인천 자체가 커플들이 많이 오긴 하지. 왜냐면 진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일이랑 똑같이 바다 가고 싶은데 솔직히 강릉이나 부산 너무 머니까 그냥 간단하게 드라이브해서 올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이쁜 카페도 많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 다 약간 그런 모텔밖에 없거든. 나는 그런 데서 보통 잤으니까. 여기 딱 저 끝에 있어요 이렇게. 어우.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오, 키가 되게 특이하다. 네. 나무처럼 내린데? 친환경 매직되어가지고. 우와. 나무 키. 처음 봐요. 친환경 컨셉이시구나. 제일 기본인 거죠, 여기가 이제. 어반 타입인 거죠? 네, 어반 타입이고. 어반 자카파랑은 연관이 없겠죠? 아, 진짜? 네. 오호. 오, 예쁘다, 화장실. 어, 되게 깔끔하네. 기분이 딱 깔끔한데? 전체 다 거의 90% 옵션뷰라서. 오! 미쳤다. 개 예쁘다. 이거 카메라가 못 담는데? 그래, 이걸로 찍어야 돼. 아, 진짜 예쁘다, 여기는. 어, 이거 좋다. 약간 와이프랑 같이 자기 싫을 때. 뭔지 알지? 아, 빨리 지금 잠이 안 되고. 옷들이 엄청 깔끔하네. 복층으로 돼. 어, 복층. 너무 예쁘게 나온다. 근데 대표님이 소품이 되게 유도하시네. 우와. 어, 올라오자. 개 신기하다. 건물 설계할 때 잘못 설계해가지고 복층으로 짜투리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건?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런 걸로 할게요. 난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든다. 여기? 뭔가. 여기 얼마야? 아, 내가 볼게. 복층? 오? 괜찮은데? 오, 여기 좋은데? 네, 힘나죠. 와우. 오. 완전. 약간 호텔보다는 좀 더 좋은 느낌인데? 가족끼리 오면 너무 좋겠다. 맞다, 취사 되죠 여기는. 네, 취사가. 아, 진짜? 패밀리 다 있는 취사. 아, 진짜? 나 같은 네 명이서 와서 여기서 취사하면 좋겠다. 여기 VIP 스위트예요? 네, 여기는 VIP. 방이 몇 개 있어요? 객실은 하나. 아, 딱 하나요? 해당 층에 하나만. VIP? 헐. 와, 대박. 야, 느낌 있다잉? 우와, 우와. 대박이다. 개 커. 우와. 뭐야? 이거 뭐지? 욕조다. 잠깐, 나 여기서 있다가 반신욕만 하고 갔구나. 와, 이게 미쳤다. 우와. 와, 이거 화장 대박. 이거 봐. 이거 봐. 와, 이거 여자들 로망이지. 지렸다.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이제 기준가 200만 원. 나 시청자들도 좋고 판매도 잘 될 수 있는 전략 하나 세웠다. 랜덤 추첨으로 한 명 여기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야. 어, 좋은데? 여기 비는 날은 없어요? 객실이요? 네, 비는 날도 있죠 여기.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그러면 비는 날 랜덤 업. 어, 랜덤 추첨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한번 이따가 대표님한테. 대표님 오시겠는데? 그럼 진짜 난 사. 나 제일, 네, 제일 작은 방으로, 내 제일 작은 방으로 한 3개 사. 너무 사행성이잖아. 근데 자꾸 이상한 그림이 왜 걸려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상한 그림은 아니고 이제 대표님께서 그림 같은 거 보시고요. 아, 우와. 아, 애기 인사. 어? 어반 더블 옵션이다. 아, 약간 펜션처럼 돼 있네 여기는. 또 아예 호텔이랑 별개로 지어놔가지고 걔가 좀 지져도 상관없겠다. 어, 이래야 사람들 클레임이 없어. 유형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인테리어가. 어, 여기 있다. 어, 뭐? 나오면 어떡하지? 물거리가 있네. 아니, 여기 무슨 효과 나온 것 같아. 어지러운데 살짝. 어, 희연. 뭐야? 형 본부서로 돌아갔는데? 아, 네. 워터 프라크. 아, 네. 우와. 아, 유수뿔이네, 유수뿔. 우와, 이런, 근데 이런 게 재밌어. 이게 뭘 움직이는 거야?
비싸고 받으시는 이게 뭔지 진짜 좀 궁금하던데. 안 보일 수 있어. 우와. 어, 예. 매니저님 잘 치세요? 아니요. 우와, 대박. 우와, 완전 신기한데? 한번 사고 싶네요. 아, 네. 우와, 여기 봐봐. 이거 한 바퀴 도는 거야. 우와, 사연이에요? 뭐해, 쳐. 공을 쳐야 될 거 아니야. 오, 아, 힘이 너무 센 거 아니야? 너무 예쁘다, 여기. 헐! 프리시켜야 돼. 엥? 재현이 저기 우주인이 있어요. 뭐? 여기. 우와. 너무 뭔가 반짝반짝하고 예쁜걸? 근데 은근 부대시설이 많네요, 엄청. 오락실도 있어. 여기 철권 해야겠다. 철권 없어요? 아, 이거 철권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아, 반영하신대. 미쳤어 이제. 또 맛있는 거 먹으면 또 달라질까? 진짜? 아, 여기예요? 네. 맥주도 파네. 저희가 맥주가 양쪽에서 우랑 라거랑 엘포레몬서 개발한 거라서. 어이, 제이가 진짜 눈 뒤집어지겠다. 선물용으로도 가져갔지. 아, 그러네. 이런 거. 아, 선물 이런 걸 준비하셨다고요? 네. 괜찮아요. 네. 네. 되게 예쁘다, 여기. 눌러주세요. 아, 이쪽으로. 네. 사장님,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게 진짜 궁금하다. 치즈를 이렇게 먹어? 사장님! 근데 얼굴이 아, 잘 나올 만한. 아, 좀 긴장되는데. 오셨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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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으로 앉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이 정말 아니에요. 두 분이 좀 닮았네. 아, 그러게, 이거 기분 나빠서. 아, 아니요, 왜 그러세요? 닮았네요. 그렇게 따지면 셋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여기 남매 거지. 남매네. 최대한 지금 뭐 혜택이나 하나 더 드릴 더 주시려고 이제 지금 우겨 넣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방을 아까 쭉 다 보고 왔는데 그 어반 더블 타입이랑 마루 타입 있었어요. 네. 우리 지금 저희가 협의한 가격이 10만 6천 원이었. 네. 10만 6천 원이면 진짜 올만한 것 같은데. 왜냐면 진짜. 저희가 방을 다 둘러보고 왔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했던 그거 뭐야? 복층. 아, 복층. 그거는 룸올리가 얼마야? 듀플렉스 객실인데 11만 7천 원. 진짜 갈만하다. 근데 진짜 싸긴 해요, 솔직히. 라지 지금 27만 1000원. 룸올리가 27만 1000원. 우리 방, 우리 여섯 명 방. 더블 우리가 지금 37만 원. 룸올리가. 발열이 세긴 세요. 이렇게 발열이 괜찮아요? 남아요, 뭐가? 사실은 네? 사실은 지금 사실 되게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네, 좀 네. 싸게 하고 이제 많이 오셔서 더 홍보되면 사실 좋으니까. 그런 취지로 사실은 그쵸, 그쵸. 네. 여기서 더 내려갈 순 없을까요? 그러니까 룸온리 가격은 진짜 저희가 최하 가격이라 그렇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좀 부가 혜택 혜택을 제가 좀 과감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좋아요. 네. 여기 레이트 체크아웃. 그럼 원래 저희가 체크아웃 시간 몇 시죠? 원래 11시고요. 1시간씩 추가하실 때마다 2만 원 추가금이 붙고 1시까지는 모든 분들에게 아 잠깐만요. 4만 원 정도 혜택이 있는 거네요. 혜택이 있는 것 같아서 선착순으로 빨리 구매하시는 아. 한해서는 3시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시 때리고 밥 먹고 와서 낮잠 자고 나갈 테네. 그러면 맥주를 2구로 해서 맥주로 2구로 해서 레이트 체크아웃 3시까지 열 테네. 오케이. 그리고 사실 아까 저희가 먹었던 게 위켄다인 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아, 네. 거기가 원래는 예약을 했을 때 5만 원인가? 룸 차지 5만 원.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없애주시면 어때요?
아니 지금 현장 대응 하나도 안 돼서. 근데 이게 지금 네. 오늘 더 알린다는 느낌으로 네. 사실 이거를 구매하고 재구매하는 재구매율이 엄청 높거든요. 사실 예약 상황에 따라서 비어 있으면 그러면 이용하실 수 있고 미리 전 미리 선예약이 가능하신 웰컴 드링크 같은 걸 주실 수 있어요. 맞아. 뷔페 테이블장 보자. 왜냐면 너무 막 4명, 6명 맞아 맞아. 가면서 네, 알겠습니다. 웰컴 드링크 못 타요. 잠시만요. 겁두도 나요. 두잔씩. 근데 우리 진짜 어떻게든 지어짜게 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저 요거대로 간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아, 진짜 이거 한번 제안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전에 VIP 수이트인가? 저희가 제일 매일 좋은 방을 봤어요. 리조트에 딱 하나. 리조트에 딱 하나 있는 거. 맞아 맞아 맞아. 영화에 나오는 그 부자들이 묵는 그런 느낌이구나. 그쵸.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그 네. 방을 네. 구매하신 모든 고객 중에 네. 딱 한 분을 네.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거죠. 사실 전 이건 안 팔려도 이 가격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이긴 해요. 네. 그 근데 한 분이라면 한 분을 그런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걸로. 와. 근데 이거 여러분 진짜 대박이에요. 200만 원 아파. 정가가 200이에요. 저 정가는 지금 잠깐 더 높죠? 아까 만약에 커플끼리 데이터로 왔는데 업그레이드 대박. 진짜 대박. 와 이거 네. 이건 솔직히 저희가 될 줄 몰랐거든요. 이게 제일 큰. 그쵸 그쵸. 거의 포기 상태. 지금 너무 탈탈 털려가지고. 네네. 자 마지막 아니면 진짜 마지막. 아 이제 없는데 말만 해볼게요. 말만 해볼게요. 네. 구매를 하신 분들 대상으로 네. 나중에 또 이제 위크엔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네. 구매를 하시고 뭔가 어딘가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 대상으로 좀 숙박권 이벤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 좋을 것 같아요. 한 좀 숙박권을 한 10팀 정도. 10팀이요? 맞나요? 10팀도 많고 5팀. 5팀? 오케이 오케이. 5팀.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네. 아무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대표님 당황하신 것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게 아니면 안 나오는 혜택들이랑 구성이 맞아요 맞아요. 전에도 이미 깎고 오늘 아침에도 또 깎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깎는 거라서 사실 아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게 방이 날짜별로 다 있는데 먼저 찰 수 있으니까 네, 빨리 구매하셔서 날짜까지 확정 지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맞아요. 이 정도 가격이고 혜택이면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먼저 빨리 하시는 분이 승자입니다. 맞아요. 코너쇼가 뭐예요? 아, 저 여의도에 있는 호텔이에요. 아, 그거 맞아. 그 더현대랑 여의도 공원이랑 가까워서 아. 되게 그래서 막 한강에서 뭐 이벤트 할 때 한강 가시는 분도 많으세요. 아. 여기 보니까 판매가가 되게 싸긴 싸네요. 그래서 되게 9만 원인데? 네. 엄청 싸네. 진짜 싸다. 아니 여기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고 피엔만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이럴 수가.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109번으로 전화주세요. 마음을 듣는 109.